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엄청나게 쌓았도노. 오늘은 특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편인데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아찔한 신승으로 끝이 나게 되었어. 그래서 오늘은 이번 윤석열 당선자의 정치인문 후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지나왔던 8개월간의 여정과 승리 이유에 대해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 그럼 드럼통한 가서 기분 좋은 군침이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 다 같이 어떻게? 좋아, 빠르게 가.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보수 추미애 미추의 억가로 인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되어 호리랑하는 산책이 하루효과가 되어버린 서결이는 2021년 3월 드디어 기자들 앞에서 이런 개똥같은 회사 안 다닌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회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더 이상은 지켜보기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백수가 되었는데, 롤판으로 치면 인기도 1위 대상역 페이커군이 FA가 된 격이라 여러 팀의 제의가 쏟아지게 되었어. 허나 검찰 시절 좌파도 패고 우파도 개같이 패버린 화려한 경력 때문에 정당을 먼저 정하지 않은 채 6월 29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개인의 몸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였는데, 그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중도 진영에서 체급을 키워 대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으나 7월 말일 국민의힘으로 전격 입당을 선언하여 우파 정당의 대권 후보로서 힘들더라도 경선 레이스를 처음부터 참여하겠다는 전공법을 선택하며 국내 최초 대통령 로얄로더의 여정이 펼쳐지게 돼. 하지만 역시 정치판은 만만한 곳이 아니라 그의 첫 스타트는 썩 좋지 못하였는데, 밖으로는 장모 사건의 1심 유죄 판결과 안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 TV 토론이 시작되기 때문이었어. 아무리 검찰총장이라도 배미업 바닥을 가진 기존 정치인들과의 토론은 부담 그 자체였는데, 게다가 5차 토론에서 손의 왕자를 그린 게 화면에 포착되며 분위기 갑자기 최순실 되어버린 순간 이를 틈탄 섹시가이 홍준표가 무야홍을 외치며 토론이라면 내가 다 조질 수 있다 나섰지만 조국 수홍으로 지위가 조져졌어. 그렇게 경선은 서결이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진짜 알갱이는 지금부터였는데, 홍준표를 밀던 젊은 층들이 경선 결과에 실망해 대거 이탈해버리자 중도보수로 정치를 시작하였던 서결이는 한순간에 틀딱피기 되어버린 것이야. 게다가 어르신들의 영원한 개새끼 개준석이와의 당내 갈등이 입당초부터 있던 터라 갑자기 구도는 적을 앞에 두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젊은 층 대 윤석열을 지지하는 중장년층으로 나누어져 싸우는 개판이 돼버렸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지지율이 쭉쭉 곤두박질치며 시원하게 동반 하라는 순간에도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수정 영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패밍 일장 신재까지 영입하는 정신 나가버릴 것 같은 라인업을 구성하자 보다 못한 개준석이는 사춘기가 찾아왔는지 두 차례의 가출을 감행하며 갈등은 최고조를 찍게 되었어. 하지만 이런 갈등은 마치 짠 듯이 한 방에 멋지게 해결되었는데, 당대표 사퇴론이 코앞에 온 상황에서 대선 후보 윤석열이가 직접 나와 모든 걸 포용하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며 선대위까지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 감동의 따봉자를 만들어내며 갈등을 또 정면으로 돌파해버린 것이었는데, 바로 이 장면이 이번 대선 승리의 첫 번째 터닝포인트야.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우리 나라가 정상화되고 국민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권정당으로 다시 저희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뛰읍시다, 여러분! 갈등이 봉합되고 새로운 선대위가 들어서자 본격적으로 이준석의 비단주머니 쇼가 펼쳐지며 지지율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분위기 떡상하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 바로 부인인 김건희 녹취록의 7시간의 비밀이라는 야심찬 필살기를 만주당에서 준비한 것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좆도 아닌 내용을 넘어서 걸크러쉬한 김건희의 화끈한 사이다 발언에 좌파들이 오히려 시발 스트레이트 이 새끼들 김건희 홍보해준 냐는 쌍욕만 받게 만들었어. 게다가 사과하러 기자회견에 나온 김건희가 족같은 문희준 더듬이 자르고 똑단발로 김건희가 되어 나타나자 드디어 정상화골과 정상체중의 영부인 후보가 나타나셨다며 그 후로는 귀신같이 김건희 논란은 끝이 나게 되었어. 아, 우리 동생 잘 지냈어요? 아, 지금 통화 괜찮지? 아, 그럼 보수는 확실히 챙겨줄게. 잘하면 여보 1억도 치울 수 있지. 아, 아니, 무슨 사적인 통화요? 이렇게 오래 하나? 그러게요. 그러다가 한 7시간 하시겠어요?
선거는 G-50으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과 TV토론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AI 윤석열과 59초 공약이 좋은 반응을 보였지만 최고는 단연 페이스북 한줄 공약이었어. 그중 젊은 층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의 공약을 발표하자 귀신같이 지지율이 역전되게 되었는데 이재명은 TV토론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여기서 다 조져버리면 된다고 하였지만 또 지위가 조져졌어. 최근 토론의 메타가 당하는 쪽이 지지를 받는 언더독 메타라 서로 시원한 딜링이 없는 상황인데다 그 과정에서 김혜경이의 법화 소고기 초밥 논란으로 인해 지지율이 떡락해버린 것이었는데 거기다 서결이의 마지막 토론 마지막 발언에서 재명이의 조카 살인면허 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검찰총장 취소 스타일의 사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사사타탁거리로 터지며 지지율이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져 게임이 드디어 터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굳히기로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사전투표하루 전날 극적으로 이뤄지며 게임이 터진 상황에서 한 번 더 터진 드디어 안 찍고는 못 참는 무적의 간짜장 조합 우린 검사 의사 커플이지로 웅을 탄생시키며 3월 4일과 5일 사전투표 3월 10일 결전에 본 투표가 시작되게 돼 그렇게 투표 시간이 끝나고 7시 30분이 되자 지상파 출구조사 발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는데 마지막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오차범위 내 접종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당사에선 환호성이 국민의힘 당사는 세상 도서관이 되어버렸는데 특히 10%의 차이가 날 것이라며 자신만만했던 이준석이가 난생 처음 보는 동공 풀린 동태논깔이 돼버리자 우파 국민들은 순간 멘탈이 나가버렸어. 하지만 개표가 진행되며 전라도에 사전투표 총알이 떨어지자 5%까지 벌어졌던 차이는 순식간에 줄어들게 되었는데 개표율 50% 12시 반이 되는 순간 처음으로 골든크로스로 역전이 이루어졌어. 네,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방금 역전을 했습니다. 최다의 그렇게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윤석열은 드디어 자택을 나서며 제20대 대통령 윤카로 확정되며 당사로 향하였는데 소감에서 누구의 승리도 아닌 위대한 국민 모두의 승리라며 감동의 소회를 밝히며 마무리도 전매특허인 어퍼컷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약속하였어. 이게 나라지. 이렇게 끝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과정은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이 바뀌었음을 의미하였는데 더 이상 586 민주화 세력들의 신뢰나는 감성정치는 이제 그 한계에 다다랐음을 증명하였으며 다 바꾸진 못하였지만 그 출발점을 보여줬던 지역구도의 변화, 새로운 미디어에서 펼쳐지는 디지털 선거 전략 싸움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선 반드시 앞서 나가야 할 핵심 포인트였음을 알 수 있었어. 하지만 또 여전히 쌓여있는 과제도 산더미 같은데 제가 오늘 끝내고 제가 싶어서 딱, 딱 한마디만 하자면 시발 정과사범 지지율 47%는 너무하잖아. 어쨌든 또 대한민국 정치는 소름돋게 진격의 거인과 비슷한 엔딩으로 끝이 나게 되었는데 2030 남성들은 그동안 심장을 바친 대가를 여가부 폐지로 구원받았으며 억압과 종속이 아닌 드넓은 자유를 바라는 L조선 국민들의 안락사도 잠시는 미뤄지게 되었어. 비록 몽크는 이제 죽었지만 또 적은 계속해 남아있고 이처럼 세계는 잔혹한 법이지만 이러한 생각이 다른 모든 국민들도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위대한 대통령 윤카가 되길 희망하며 가슴이 웅장해진 군침이는 오늘의 영상 마치기 전에 한 신입 버티버의 대선 승리 리액션을 보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이겼다 이 씹새끼들아 이겼다고. 오늘 방송 보고 왔는데 육개장 앉아서 다시 돌아왔다. 이 새끼는 날 드럼프 보내려고 계속 계속 드럼통 사라고 그러다. 뭐 예컨대 호남은 60%. 계속 누구 아닌 슈퍼채팅 내가 얼마 무서웠는데. 나 진짜 무서웠다고. 이대남이 해냈다. 이대남이 해냈다. 이대남이 해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